자, 지난 50화는 재밌게들 보셨나요? 마치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시리즈가 거의 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이 강산에 대한 헌정을 담은 듯한 영상을 많이 담아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자, 뭐 고구마 3,000개쯤 삶아먹은 듯한 제대로 된 결착이 나지 않았던 라샤드와 강산의 배틀에 제대로 된 결착이 난 한 해였고요. 뭔가 꽉 막힌 부분이 있던 교과서 같은 삶을 살던 라샤드에게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 듯하여 라파엘과의 공명도 성공한 듯한 모습이고요. 어찌되었든 결과는 라샤드, 벨, 강산이 모두 1포인트씩 획득했기 때문에 다음 배틀 한 판으로 2포인트가 된 누군가가 우승자가 됐다고 하기엔 무리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승자인 강산이 배틀 상대를 지정하는 타이밍인데 다음 51화에서는 강산이 제외된 벨과 라샤드만의 배틀이 펼쳐지는데 전말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셋 다 1포인트씩을 획득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 벨과 라샤드 간의 배틀에서 승리한 쪽이 최종적으로 결승에서 강산과 배틀을 한다로 결말이 날 수도 있겠네요. 라샤드와 벨 중 누군가가 이겨서 강산에게 도전을 하고 강산이 이겨버린다면 강산도 2포인트가 되므로 다시 또 재대결을 하겠죠. 하지만 강산이 그대로 져버린다면 경기는 완전히 종료. 라샤드든 벨이든 누군가가 이겨서 강산에게 도전하고 강산마저 이기면 그대로 우승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시나리오 횟수가 2회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아마 강산이 마지막에 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벨과의 경기에 앞서 라파엘을 수리하는 라샤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저번에 삐져서 나가버렸던 이리아가 라파엘을 수리한다니까 다시 돌아와준 모양이고요. 자, 라샤드가 계속 이제 신경의 변화가 좀 생겼다고 했는데 라샤드라는 인물은 굉장히 FM적인 굉장히 교과서같이 꽉 막힌 틀에 박힌 틀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답답한 구석이 있는 친구였는데 요번에 강산과 배틀을 치르면서 그랬던 답답했던 부분이 좀 유연하게 바뀐 듯한 모습이 들고요. 자, 사실상 마지막일 수도 있는 벨과 라샤드의 배틀인데 라샤드는 사실 벨을 싫어하긴 했지만 벨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항상 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독하게 굴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유연해지면서 벨과의 배틀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기분이 들어요. 사실 라샤드의 신경을 매번 긁어놨던 건 벨이었죠.